이 사람 머리 스타일 보니까 약간 좀 정신병자 같아. 내가 배그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건데 그 배그 캐릭터에서 약간 저렇게 폭탄 머리 한 사람이랑 저 지드래곤 머리 한 사람도 있잖아.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정신병자들이 많더라고. 내가 배그를 한 150시간 했거든. 내가 내린 통계야 그게. 아 이거 진짜야 여러분.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. 진짜예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마이크 되세요? 베린이면 점프 한번. 오케이. 아, 이 베린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? 베린이니까 제가 약간 좀 쉬운 곳부터 파밍합시다. 경쟁률이 적은 데서 파밍합시다. 님이 베린이니까 제가 님을 배려해줄게요. 제가 님을 배려해줘가지고 약간 경쟁률이 적은 사람들이 잘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드릴게요. 자, 우리는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로 갈 겁니다. 봐봐, 이렇게 지드래곤 머리 한 사람들이 꼭 정신병자들이 많아. 안녕하세요. 마이크 되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녁 뭐 먹었어요, 혹시? 왜요? 약간, 우리 앞으로 한 10분 동안은 같이 할 텐데 약간 좀 친해질 기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저녁 뭐 먹었어요, 그런 의미로? 원래 말 많은 놈이 잘하는데, 배그. 저 잘해요, 배그. 배그 랭커예요, 저. 배그 랭커 중에 냄새라고 모르세요? 저 몰라요? 저 배그 프로게이머잖아요, 저 몰라요? 그래놓고 막 욕하고 나갈 것 같은데, 니. 아니에요, 절대 안 그럼. 저는 약간 찌질하게 그렇게 안 그래요. 딱 봐도 니 지금 딱 사이즈 나오는데. 12 seconds later. 야이 병신 새끼야. 그걸 못 잡냐, 야? 운전 내가 할 거다. 보내라. 그래. 배그 프로게이머의 가자. 운전 실력을 보여줄게요. 가자. 아 진짜 운전 X같이 하네 진짜. 아 실수. 아 나 그럼 배열 없을 때 그렇게 해. 와 니 진짜 장녀이래 니. 나와봐 내가 해줄게. 아 근데 저 집 털고 있을게. 디벼라 차 디봐라. 차를 씨발 폭발시켰나. 카카오 배그는 약간 그거잖아. 피보다 약간 초록 색깔이 터지잖아요. 난 그게 더 징그러운데. 차라리 빨간 색깔 피 터지면 약간 덜 징그러운데 약간 피가 초록색이면 약간 덜 잔인하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건가? 그건 뭐 초등학생 2학년이 생각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뭔 개소리야 그거는. 내가 너를 리드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리드하고 있니? 야 뭐야. 야 뭐야. 차 왜 이래. 야 같이 타자. 나 데리러 와. 야 가지 마. 나 차 저거 피 없어 가지고 못 타겠어. 이제 같이 타자. 야 친구야. 어디 가? 나 데리러 와야지 임마. 땡큐. 야 이 미친 새끼야. 뭐해? 아니 뭐해? 너 일부러 그러지? 솔직히 말해봐.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나 싫어 혹시? 내가 말 많아가지고 싫니 혹시? 나도 나 말 맞는 거 알거든? 아 빨리 구상 내놔. 너 때문에 피 달았잖아. 구상 내놔. 님 어디 가실래? 저 뜨뜨네 집 가고 싶은데. 니가 가고 싶은 거. 옆에 사람 있다.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? 저거 사람 맞죠 저거? 아 제발 여기서 죽고 싶어 않은데? 이건 게임이 아니야. 현실이라고 생각해. 목숨을 흐지부지하게 던지지 마세요. 이건 현실이야. 오케이? 오케이 병신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녁 맛있는 거 먹었어요? 네. 뭐 먹었는데요? 닭도리탕 먹었어요. 닭도리탕은 표준어가 아니에요. 닭볶음탕이 옳은 말입니다. 주의해주세요. 저 약간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공부하고 아니 그거 일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약간 맞춤법 같은 거에 약간 예민해가지고 죄송해요. 아 국어, 진짜 선생님. 네 저 진짜 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. 제 실명은 김국어예요. 우리 뜨뜨네 집 가자. 아니 뜨뜨네 집 고고고고고 내려 미안한데 안 내릴 거지로. 혼자 뜨뜨네 집 가가지고 살아봐라 임마. 아, 야 이거 진짜 오바잖아. 오바잖아 이거 솔직히. 아, 어디 갔어요? 야, 있잖아. 죽어도 돼요? 아, 죽으시겠네. Hello. 어 안녕 너 총 없구나. 아싸 일로와 총 없지. 너 총 없지 총 없지. 일로 어 총 있네. 미안하다. 야 이거 냄도주 각이었는데. 아쌍 살려주세요. 국어선생님 살려주세요. 국어선생님 살려주세요. 김국어 살려. 아 님 제 목소리 안 들려요? 님 제 목소리 안 들려요? 들리는데요. 대머리 깎아라.